가장 최근 우승이 2017년. 그리고 2021년 또 KT 위즈도 우승을 했었었고요. 박병호 오늘 첫 타석인데요. 우측 담장 넘어갑니다. 박병호 드디어 박병호의 시즌 첫 홈런이 터졌습니다. 박병호의 솔로 홈런, 기아 타이거즈의 소크라테스 홈런을 되감는 박병호의 솔로퍼. 점수 이제 9-2 KT 위즈입니다. 아, 기아 입장에서는 2점을 쫓아간 상황에서 아 10점을 또 먼저 했다는 건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, 네. 사실 또 KT 위즈에서는 정말 반가운 홈런이 나왔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이제 일할 대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홈런이 나왔고, 또 홈런의 방향이 정말로 우측으로 이상적인 타구가 나왔기 때문에, 네. 감을 찾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. 아, 정말 올 시즌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드디어 박병호의 첫 홈런이 터졌습니다. KBO 개인통산 381호 홈런이고요. 황재균의 타구는 우익수 잡아냅니다. 투아웃. 아, 거기다가 좀 밀어쳐서, 네, 그렇죠. 홈런인데요. 타자들이 어떤 갑자기 컨디션을 찾는 데는 이렇게 빗맞은 안타가 나왔을 때, 네. 찾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홈런을 치면서 손맛을 딱 느꼈을 때 감이 오거든요. 아, 네. 오늘 대주자로 기용이 돼서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좀 대주자로 들어가는 게 우리 기록원이 예, 올려줬는데 5,358일 만에 대주자였다고 해요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. 네. 김민혁은 2루수 땅볼로 물러났습니다. 박병호의 시즌 1호 홈런, 솔로 홈런이 터졌던